래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플레이 101 스틱 뒤에 꽃 이렇게 촥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뷰티 하울 영상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구매하고 사용했던 로드샵 브랜드 제품들, 그다음에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 좀 다양하게 한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살까 말까 영상 카테고리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써봤던 제품들이 다좀 괜찮아서 말까 한 제품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울이라는 타이틀로 들고 왔지만 제가 좀 여러 번 써보고 꼼꼼하게 써보고 추천해드리는 추천템 겸사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색조부터 컨실러 그리고 수분 크림들, 건성용 수분 크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궁금하셨다고 하는 그런 크림들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럼 양이 많으니까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래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괜찮냐, 좋냐, 어떻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컬러 2호를 구매를 했고요. 얘가 색깔이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엄청 밝고 되게 묽은 제품이거든요. 엄청 얇게 펴발리는 거 보이시죠? 왜이 래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을 실패할 일 없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색이 좀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면에서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얇게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드려 주듯이 밀착을 하면 진짜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고 좋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커버력이 그렇게 뛰어난 제품은 아니었어요. 워낙 얇게 발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커버력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제품은 아니에요. 커버력 자체가. 근데 피부 표현은 정말 예쁘게 되고 촉촉하고 무너짐도 사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커버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컨실러를 한번더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노고를 해도 괜찮을 만큼 꽤나 예쁜 파운데이션입니다. 한톤 정도 더 어두워도 될것 같긴 한데 좀 밝게 구매를 해도 막 부자연스럽게 엄청 하얘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톤 밝게 구매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바로 에뛰드 하우스의 플레이 101 스틱 컬러 컨투어 듀오 제품입니다. 저는 1호랑 2호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요새 피부톤 보정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좀 베이스를 꼼꼼하게 해주고 이런 컬러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해서 써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건이 2호의 초록 색깔을 좀 좋아하고 초록 색깔? 이런 색깔이고, 사실 저는 파란색은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을 잘 씁니다. 다크서클 가릴 때좀 유용한 것 같아서 이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초록 색깔이랑 파란색이 같이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일단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좀 편리한 제품이었어요. 어쨌거나 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사용하기에도 간편했고, 무엇보다 양 조절에 실패할 일이 없어요. 리퀴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양이 막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조절하기가 힘들고 너무 많이 발리면 뻑뻑하다든지 오히려 좀 톤이 이렇게 불균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쓱쓱쓱 발려서 되게 균일하게 잘 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 조절 면에서는 좀 좋았고 간편한 점에서도 좋았어요. 다만 단점은 스틱이기 때문에 그냥 맨 얼굴에 가장 먼저 이렇게 펴발라줘야 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조금 건조한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좀 얘를 부드럽게 사용을 하려면 여러 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면은 이게 스틱이라서 좀 뭉치기도 해요. 지금도 여기 보면 좀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스틱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발라주고 스펀지로 이렇게 펴발라주는데 이런 컬러 제품들은 리퀴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잘 펴발리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거든요. 좀 꾸덕하다든지 그런 제품이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원래가 고체다 보니까 좀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쓴다면 나쁘지 않은 제품? 제가 베이스를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색조 제품으로 갈게요. 먼저 베이스부터 할게요. 제가 요새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제품, 슈에무라 제품인데 펜슬로 되어 있는 컨실러 같은 제품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이쪽은 밝은 컬러, 이쪽은 어두운 컬러가 있는데 미디엄 라이트랑 라이트가 같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잡티 가리는데 정말 좋아요. 파운데이션 다 발라도 이런 자잘한 잡티들은 잘안 가려지잖아요. 리퀴드 컨실러로 해도 막 두드리고 뭐하고 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이런 스틱형 컨실러 아니면은 펜슬로 되어 있는 컨실러? 그게 작은 잡티랑 마지막까지 표면에 올라오는 잡티들 가리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슬형 컨실러도 좋아하는데 단점은 약간 속이 터져요.
너무 작아가지고 얇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속 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일단 두꺼워서 좋았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발색을 해도 발색이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뭉치지도 않고 부드럽게 균일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잡티를 이렇게 힘을 빼고 살살살살살 해주면 잡티가 정말 잘 가려져요. 면적이 조금 넓어도 이렇게 다 칠해주고 스펀지 같은 걸로 약간 힘 빼고 이렇게 팡팡팡팡팡 두드려주면 커버력도 올라가고, 네, 밀착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저는 다크서클 가릴 때도 잘 사용을 하는데 얘를 이제 하얀 색깔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살짝만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얘로 한번더 이렇게 해주면 부자연스럽게 밝은 것도 좀 중화가 되면서 이 다크서클의 깊이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좀 눌러주고 커버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새 다크서클 가릴 때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크서클 심하신 저 같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 이건 이제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아티스트 브러쉬 클렌저 미스트 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브러쉬를 클렌징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처음 써보고 너무 편리해서 손이 계속 가는 제품입니다. 얘는 워셔블이 아니라서 따로 브러쉬를 얘로 해주고 세척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티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대고 한번 뿌려서 이렇게 닦아내주고 그러면 얘가 막 엄청 오래 닦지 않아서 안쪽까지 막 노폐물이 많지 않은 이상 한두 번으로 칙칙 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많이 많이 잘 닦여요. 지금도 이렇게 빨간 립스틱 묻어 있었는데 거의 안 묻어 나오거든요? 한번 정도 더 씻어줘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한두 번 뿌려주고 닦아주면 되니까 진짜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물로 한번더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제품 저한테 브러쉬 많이 뭘로 세척하는지 물어보셨는데 편리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바로 이 크림 3종 세트. 일단 첫 번째는 이 이츠스킨의 플라워 셀 크림. 이거는 왜그 김연아님이, 연하느님이 뒤에 꽃 이렇게 촥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크림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써보고 싶었던 크림이었어요. 크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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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요. 사용감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펴발라주면 진짜 부드럽게 잘 펴발리고 사용감이 좋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쓰면서. 얘가 뭐 엄청나게 특별한 큰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건 아니라서 뭔가 비포 앤 애프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 제품 자체는 원래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보습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나쁘진 않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속당김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속당김까지는 확 잡아주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렇게 큰 특별한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장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별로다에 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저도 지금 크림을 되게 여러 개 써보느라고 지금 얘네랑 같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썼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딱 기능이 딱 보여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는데도 되게 손이 많이 갔었어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이 빌리프 더 트루 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건성 수분 크림도 제발 좀 추천을 해달라.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주변에 건성인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좋다고 많이 추천했던 게이 빌리프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얘도 사용감이 좋아요. 아까 그 이츠스킨 제품이랑 사용감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 더 무거워서 지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약간, 네, 정말 무거울 것 같고 건성인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속건성이 있는 지성인데 속건성을 잡아주는 느낌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약간 답답한 느낌? 그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건성용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건성이신 분들 만약에 수분크림 찾고 계셨다면 빌리프 거. 하지만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 제품.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 스팀 밀크티 크림인데 얼라이브랩 제품이에요. 이거는 왠지 모르게 저한테 요청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봤었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몇개 있었어요. 아무래도 얼라이브랩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요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밀크티 같은 색깔이에요. 밀크티 색깔인데 얘도 사용감이 좋아요. 정말 잘 부드럽게 발리고 얘는 지성분들이 쓰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얘랑 비슷하게 사용감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좀 로션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매끌매끌거리는 그런 느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습막을 씌워주는 것 같은 느낌? 네, 막 스며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뭔가 보습을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가성비가 제일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사실 뭐 수분 제품 보습용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둘다 보습력에서는 좋았고요. 건성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았고 지성분들이 만약에 속건성이 심해서 제가 소개해줬던 그 아이스크림으로 좀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이 조금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좀 오일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매끄럽고 뭐 그런 느낌을 보자면 사용감 느낌은 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얘는 가볍고 사용감이 좋은 제품. 건조하지도 유분이 넘치지도 않는 중성 피부이신 분들이 크림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써도 나쁘지 않은 제품. 그 다음에 이 빌리프는 많은 건성 친구들이 저한테 괜찮다고 추천했던 제품이고 발림성이나 마무리감이 정말 좋아요. 다만 좀 로션 같은 느낌이 나서 속건성 있으신 지성 분들보다는 정말 오일리한 게더 오히려 필요한 건성이신 분들 진짜 딱 건성용 수분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 추천. 그 다음에 이 제품 스팀 밀크티 크림은 마찬가지로 보습력에서 좋아서 좀 속건성 있으신 분들도 괜찮은 제품이고 건성이신 분들도 당연히 괜찮은 제품. 보습력은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아이라이너인데 폭스테일 듀얼 아이라이너. 이게 바닐라코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끝에 붓펜이 있고 이쪽은 약간 마커처럼 조금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좋고 얘는 별로 안 좋아요. 이 얇은 부분은 되게 금방 마르더라고요. 지금 잘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끝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좀 금방 말라서 뭐 얘가 불량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불편했고 너무 까매요. 엄청나게 까매서 이렇게 까만 제품은 좀 섬세하게 그릴 수 있어야 좀잘못 그린 것도 삐뚤빼뚤한 것도 티가 안 나고 그러는데 얘는 좀 그리기가 불편해요. 저는 얘로 이렇게 막 속눈썹을 채워주거나 하면은 섬세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저는 여기가 좋았습니다. 얘는 일단 좋은 게 속눈썹 부분을 메꿀 때 좋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진하게 발색이 돼요. 이렇게 두껍게 그려지는데 톡톡톡톡 눌러서 그려주기에 좋지만 이렇게 땅땅땅땅 하고 끊기는 거. 속눈썹에서도 그렇게 돼요. 너무 발색이 잘 돼서 진짜 마카처럼 잘 돼서 약간 당황스러운 제품인데 얘가 좋은 이유는 아이라이너 한번 그려주고 뷰러 찍고 마스카라 하고 나면 여기가 좀 지워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정시켜놓고 속눈썹을 고정시켜놓고 그 위에 덧바르기에는 진짜 최적이에요.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은 속눈썹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줘도 정말 발색 잘 돼서 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속눈썹 밑에 이렇게 좀덜 메꿔진 것들? 그거 진짜 잘 메꿔지고 살까 말까가 두개 같이 있는 제품이지만 요거 하나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이라이너를 펜슬 라이너나 아니면 다른 붓펜 라이너로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약간 덧칠해주는 용으로 썼어요. 진하기는 진짜 진해서 지속력 부분에서는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립 제품만 몇개 남았어요. 일단은 이거.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립 마그넷 504번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예쁜 컬러라고 립 마그넷 중에 저한테는 정말 예쁜 컬러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딱 그냥 코랄 컬러예요. 베이스로 발라주면 정말 정말 예뻐요. 코랄 원래 잘 받으신 분들은 풀립으로 해도 정말 예쁠 거고 얘가 일단 좋은 게 밀착력이 정말 뛰어나요. 왜 이름이 립 마그넷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입술에 그냥 착 달라붙어요. 그 위에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다른 제품을 발라도 위화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섞인다든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로 되게 좋아하는 컬러예요. 정말 그냥 전체적으로 살짝 발라주고 그라데이션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먼저 진한 제품을 발라놓고 입술 테두리 부분에다 이렇게 발라서 두드리면서 그라데이션 해주기도 해요. 근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제가 테스트해보고 써보고 했던 립 마그넷 제품 중에서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리페라 잉크 벨벳 이두 가지 컬러입니다. 하나는 7호 아련 폭발, 10호 폭풍 대쉬 컬러예요. 제가 지금 바른 립 컬러가 이거예요. 이걸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줬고 얘로 안쪽에 그라데이션만 줬는데 색깔은 둘다 예쁘고 벨벳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제품인 만큼 매트한 제품이고 일단 이렇게 바르잖아요. 보통 그냥 매트 립 같은 제품들은 이거를 펴 발라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펴 발라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소량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에 좀 찍어주고 립 브러쉬 제품으로 펴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좀 오버해서 바르기에도 좀 쉽고 립스틱 자체만으로 이렇게 오버립 한다든지 풀립 한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얘가 이 색깔 그대로 발색이 되지는 않아요.
페리페라 제품들이 다 약간 핑키하게 착색이 된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막상 발라도 채도가 조금 쨍해요. 채도가 쨍해서 이렇게 뭐 매트한 제형은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는 거. 이렇게 두개 그라데이션 해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입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뷰티 하울 겸 추천템, 로드샵이랑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들 이렇게 들고 왔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셨던 제품 중에 이런 거 너무 좋았다, 로드샵이든 백화점 제품이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감상하셨다면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